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와원의 리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이 선별하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는요, AI 수요 재확인 엔비디아 강세입니다. 우리장 쉬어가는 동안 엔비디아는 5거래일간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는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종가는 132달러 선, 전고점이 장중 전고점이 140달러 선이었단 말이죠. 8달러 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또 간밤에는 TSMC 호실적까지 이렇게 AI 수요를 확인하는 그런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장에서는요,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이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장은 꾸준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거겠죠. AI 수요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걸 알고 있겠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인가, SK하이닉스를 사야 될 것인가, 구미장앵커는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에 너무 안 돌아오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좀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저는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뭐 그래도 국내 주식을 해야겠죠. 자,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국내 주식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즘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핵심적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현재 AI 수요는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뭔가 있을까?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이제 IT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그리고 BT,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 금리나 시의 양대 축이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부터 상당 부분 이어져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HBM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이 HBM 시장은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장 내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 내에서 봤을 때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지만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I 시장이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AI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메모리 안에서도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HBM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2단이 쌓아져 있으면,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라 얘기하고,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8단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러면 현재 이 HBM 시장에서 글로벌 PC나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점유율은 어떤 회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PC에 대한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87% 가까이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HBM이라는 것은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GPU에 들어가게 되는 그 HBM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엔비디아가 이만큼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K하이닉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요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뒤틀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보면 이 우리가 이 뭐랄까, 이제 천하통일이 오래가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독과점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엔비디아가 현재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뒤따라오고 있는 후발주자 AMD라든지 다른 여타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점유율을 꽤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빠르게 HBM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SK하이닉스만큼에 대한 물량을 쳐낼 수 있는 기업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진한 실적 자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더욱더 빠르게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납품을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이렇게 아직까지 부진할 수밖에 없느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빵 굽는 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MRMUF 방식을 현재 SK하이닉스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실리콘의 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가 이게 TSV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만에 다 쌓아올리고 난 다음에 열을 한번 가하고 난 다음에 HBM을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취하고 있고 이것이 수율로 따지면 약 80%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현재 삼성에서 쓰고 있는 방식은 한 단을 쌓아 올리고 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한 단을 쌓아 올리고 열을 가하다 보니까 열에 대한 부분에서 변형, 뒤틀림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율로 따졌을 때 지금부터는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약 30% 내외에 대한 수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율이 약 40% 초반대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납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그보다 조금 더 낮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삼성도 MRMUF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독점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기가 대단히 힘든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것이 당분간 장기화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에 대한 변동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은 빠르면 8월달 지났잖아요.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안에는 과연 될지 여부가 삼성전자의 반등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HBM 시장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수율이 약 80% 이상이 잡힙니다. 어마어마한 수율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런 수율에 대한 개선을 삼성은 앞으로 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투자할 때도 HM 수율 개선 관련주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관련주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관련주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 이후부터 조금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지금 ISC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전자기기 제품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런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이수페타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그 앞서 봤던 엔비디아에 대해서 PCB를 납품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현재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3분기 꽤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주가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여기에 따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좀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 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이런 호실적 발표가 반도체주 전반에 또 훈풍을 불어넣어 줄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탑5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9월 4일에 소개해 주신 티웨이 항공입니다.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40% 네.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이죠. 한농화성 오늘 10% 강세를 보이면서 13%의 수익률을 기록해 줬습니다. 두 기업 한번 AS 할까요? 우선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급등주는 우리 방송에서 한 번씩 다 소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방송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
TUI항공이 현재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가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40% 가까이가 오르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시장에 대한 최근 분위기거든요. 대신 이제 하단에 있는 한 3,100원대 그 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지선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저가에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 월요일 날 10월 7일 날 했던 기업이 한농화성입니다. 네. 오늘 한농화성이 또다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뽑아내는 그림이거든요.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뭐 물론 방송에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도 제가 볼 때는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재료가 공개되면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화페인트라는 기업인데요. 조금 낯서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인트라고 하면 곰팡이, 뭐 요즘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곰팡이요? 결로 페인트, 아~ 곰팡이 페인트. 요즘은 거기에 따른 방지를 많이 하는 것들이 네. 이제 페인트 종류인데 그만큼 이제 건설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또 페인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되는 페인트업황에 대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한 개를 잡아본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반도체 에폭시 밀봉제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 바로 이 삼화페인트입니다. 앞서 봤던 MRMUF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 에폭시 밀봉제거든요. 지금 독과점이 되어 있는데 그래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삼화페인트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저는 한 8,400원까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업황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용 관련된 기술 개발도 있다고 합니다. 삼화페인트 주목을 해보도록 하시죠. 이상로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